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대충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센서가 되게 작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 보시면 빨간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위치해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충전하는 방식은 이전에 제가 무선 충전 케이스 쓰는 것보다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되게 조심히 잘 써야 되고.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에어팟 2를 구매하고 주말 동안 그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용해보고 나서 에어팟 2가 어떤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저는 에어팟 2가 첫 번째 제품이 아니라 에어팟 1을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잘 활용하다가 에어팟 2로 갈아탄 케이스입니다. 에어팟 1을 어느 정도 사용했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한 1년 좀 넘게 그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빈도가 일단 끼고 다니는 거는 거의 맨날 끼고 다녔고, 출퇴근할 때는 거의 풀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출근할 때는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거나 좀 그런 용도로 많이 썼고, 퇴근한 후에는 집에 올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고 나서 사용하는 기간이 한 2시간 정도 연속으로 사용을 하는 케이스였죠. 제가 출퇴근 왕복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로 사용하니까 에어팟 1 같은 경우는 2시간이 실제로 좀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반좀 넘어갔을 때그 정도 되면 이제 배터리가 없다고 막 왼쪽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오른쪽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에어팟이 나오면 배터리 효율이 좀 개선이 되고 조금 차라리 그냥 그걸로 갈아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에어팟 2가 나왔을 때 배터리 효율이 실제로 좋아졌죠. 그래서 국내 출시하자마자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 물량이 풀리자마자 저는 그냥 바로 달려가서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제품은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위쪽에 원래 여기에 LED가 있었잖아요. 그 LED가 이 앞으로 넘어와서 충전 상태를 알려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QI 충전 센서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페어링 버튼의 위치가 중앙으로 좀 옮겨진 것 같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예전부터 뭐 종종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에어팟 1에다가 무선 충전 케이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장착해서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이미 경험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어팟 2로 넘어왔을 때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선 충전의 그 편함, 그 편안함 자체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선 충전이 아닌 제가 무선 충전 제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케이스 자체가 좀 많이 작다 보니까 센서 인식하는 게 되게 좀 좁다 그래야 되나? 제가 무선 충전 케이스를 장착해서 썼을 때는 충전이 진짜 잘 됐어요. 그냥 대충 그냥 올려놔도 충전이 되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충전기랑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충전기의 그 센서 폭이 많이 좁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정확한 위치에 좀 올려줘야 돼요. 제가 이것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면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고, 무선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LED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다 그냥 올려놓으면 대충 충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센서가 되게 작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놨을 때, 여기 보시면 빨간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위치해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충전하는 방식은 이전에 제가 무선 충전 케이스 쓰는 것보다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되게 조심히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의 영역 자체가 좀큰 거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뭐 이렇게 미리 경험하지 않고 바로 이거를 써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만족하고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효율이 되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출퇴근하면서 한번 써봤는데, 보통 퇴근하고 와서 집에 도착하면 배터리가 자10%그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끼고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한60% 남아있었어요. 생각보다 집을 뭐 조금, 한 10분 정도 조금 일찍 도착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엄청 넉넉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거든요. 에어팟 1을 사용한 지좀 돼가지고 배터리의 수명이 많이 준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구입해서 쓸 때부터
뭐 지금까지 쭉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수명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꼈을 때 저는 이제 대부분 애플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같은 경우는 맥미니를 따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거 노트북 따로 있고, 여기 뭐 아이패드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맥북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낀 상태에서 그냥 연결하면 잡혔나 이제 보려고 하는데 벌써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뭐 핸드폰으로 돌아왔다. 핸드폰 선택하려고 그냥 터치를 했는데 그냥 바로 잡혀버리는 좀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가끔씩 약간 좀 버벅일 때가 있긴 있어요. 바로 잡혀야 되는데 바로 안 잡히네. 그래도 에어팟 1보다는 진짜 빨리 넘어가거든요. 에어팟 1은 안 잡히면 20초고 30초고 막 뺐다 켰다 엄청 많이 해보고 좀 그랬는데, 얘는 갑자기 확 지연된다, 안 잡힌다 하더라도 보통 한 6초, 8초 이내에 다시 잘 연결돼가지고 기기 전환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에어팟 1을 쓰셨던 분들 중에서 본인이 좀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막 애플 기기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에어팟 2로 넘어가시는 것을 한번 고려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어팟 1 처음에 구입했을 때 거의 22만원, 23만원? 한그 정도 됐잖아요. 그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사셨을 것 같은데, 에어팟 2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만약에 에어팟 1을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에어팟 2도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질. 에어팟 2를 사기 전에 음질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에어팟 2랑 1이랑 뭐 본격적으로 한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드리긴 할 건데, 제 첫인상 같은 경우는 에어팟 2를 꼈을 때 음질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옆에서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어폰에서 나오는 소리 같지 않다? 좀 약간 맑다? 아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걸 표현할 때좀더 청명하다, 맑다, 좀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걸 한번더 푼다라고 하면 그냥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는 건가? 아니면 핸드폰 그냥 자체에서 핸드폰 스피커로 소리가 나는 건가? 이걸 순간적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에어팟 1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에어팟 2를 꼈을 때는 그냥 내가 착용한 거를 순간적으로 약간 좀 있게 만드는 그런 음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폰에서 스피커, 그냥 이어폰 안 끼고 스피커로 볼륨을 켰을 때, 이것도 아닌데. 이어폰을 꼈는데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올 때 그런 좀 당황스러움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많은데 좀 그런 당황스러움을 순간적으로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간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분명히 음질 면에서 막 세세하게 느낄 정도는 아닌데, 에어팟 1보다 2가 좋아졌다라는 게 뭔가 체감 아닌 체감이 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에어팟 2를 이미 저처럼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느낌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어팟 2로 갈아타셔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본건 아닌데, 에어팟 1을 많이 사용했어서 그런지 에어팟 2의 뭐 장점과 단점들이 좀 체감으로 좀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지금 에어팟 2가 나온 지 별로 안 됐잖아요. 아마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 물량이 조금 풀려 있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빠른 판단 해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후로도 어차피 에어팟 2 같은 경우는 항상 귀에 차고 다니니까 끼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에어팟 1과 에어팟 2 이렇게 한번 비교도 해보면서 좀 생생하게 리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W1 칩셋이 해킹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W1 칩셋으로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주문을 해가지고 한국에 도착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에어팟 1, 에어팟 2, 그리고 중국, 뭐 차이팟이라고 하죠. 그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지 그런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에어팟 2를 고민하시는 분들, 좀 그런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여러 가지 제품들, 제가 아이패드 미니
파이브도 주문을 해가지고 한 내일쯤 도착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리뷰들을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